김무성 전 대표에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 심지어 친박 일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친박 지도부는 비주류에 대해 본격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혼돈의 여당, 김미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거국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이 당적 정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요. 다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친박 일부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입에 올렸습니다. 탈당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앞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겠죠. 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지도부 사퇴에는 반대했습니다. 여전히 강경한 친박 지도부는 비주류를 향한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대통령 탈당, 출당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발언은 국민은 물론 당원의 동의도 얻기가 어렵다. 당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을 가르고 당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이미 이정현 대표 사퇴를 요구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